자, 이렇게 챕터가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좀 낼 때, 퀴즈. 역시 오였스 퀴즈입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서, 맞다! 라고 생각이 되면, 오를 크게 해주시고, 틀리다! 라고 생각이 되면, X를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문제 나갑니다. 값싸고, 품질 좋고, AS가 잘 되는 이런 기계나 장비는 경쟁력이 있다. 잘 팔린다. 이런 얘기겠죠. 자, 이게 맞다! 틀리다! 오엑스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올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오엑스! 아, 기권이십니까? 아, 예, 내려주시오. 그래도 대다수가 O를 넣으시고 일부가 X를 넣으신 분이 계시는데 값싸고 품질 좋고 AS가 잘 되면 당연히 경쟁력이 있죠. 이런 제품이 안 팔리는 게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안 팔려요. 근데 안 팔립니다. 경쟁력이 없어요, 지금은. 이런 기계나 장비가 도대체 왜 그럴까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이게 왜 안 팔려, 이게. 당연히 잘 팔려야지.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